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게에서 일 끝나고 잠깐 촬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른 상태로, 건조 상태로 찾고 보여달라고 하셔서 여러 개 찍었는데도 못 믿고 거짓말이다, 뭐. 막 그러세요. 그래서 뭐 흰머리가 원래 없었다는 둥 흰머리를 먼저 보이고 다시 테스트해라. 제가 이걸 찍기 위해서 다시 흰머리를 몇주 동안 보여드려야 하나 생각 고민도 했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월 달에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방탄 공연을 보러 가는 게제 목표예요. 천연 염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그 테스트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강황은 굉장히 노랗게 염색이 돼서 제 머리가 굉장히 노란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 보라색 프로젝트는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이 노란색과 회색과 뭐 약간 갈색 그 중간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물이 성공을 하면 그때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지금 애틀랜타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 세니타이저 구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1불 52불이면 샀던 게 지금 인터넷에서 7불, 8불, 그러니까 8,000원이 한국 돈으로 8,000원, 9,000원 거의 만 원대라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였던 게 그렇게 품귀 현상이 나고 사재기가 일어나서 지금 살 수도 없고 주문을 해도 4월, 5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러다가 방탄 공연도 취소되면 우리 경제도, 한국 경제도 또 타격도 입고 여러 가지로 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우리 일상을 살아야죠. 저도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장사했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외국에 친척들이 많아서 많이들 놀러 오셔서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샌드위치샵을 배경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는 빌딩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부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한국으로 치면 구내식당 같은 거죠. 두개 빌딩에서 이제 아침 점심 먹으러 내려오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건물에 들어오면 보통 여기는 칩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칩 종류 고르시고 음료수 고르고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는 사이에 이제 다른 분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카운터에서 돈을 계산을 하면 거의 1분 안에 돈 냄과 동시에 거의 음식이 나오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팁을 사실 안 주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팁을 주는 손님과 팁을 안 주는 손님으로 우리 손님은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내 네, 농담이고요. 팁을 보통 여러분 얼마 주세요? 점심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저녁은 20에서 25%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팁은 사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줘야 되는데 나올 때 왠지 좀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미국 식당 같은 경우 가면 이게 아시안이라고 혹시 무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줄 때도 있어요.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팁 주신 걸 잠깐 보면 보통 저희는 단가가 싸잖아요. 아침, 점심이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뭐 5불인데도 1불을 주시고 7불짜리 먹었는데 1불 주신 분도 있고 5불짜리 먹으면서 2불씩이나 또 주신 분도 있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주시면. 네, 이제 3불짜리인데 35센트 사실 안 줘도 돼요. 이런 경우는 주면 1불 단위 이하는 사실 팁을 안 주시는 게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배부른 소리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7불에 1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고, 8불에 3불도 그렇고, 5불에 2불, 이것도 정말 많이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 직원분이 이제 실수를 하셔서 73센트가 아니라 7불 53센트인데 잘못 적는 경우 손님한테 얘기를 하고, 팀난에 어저스트 해서 이제 요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팁은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원분들한테 팁을 나눠서 배분을 해드리지 않아요. 이건 제 비자금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급여를 다 챙겨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서비스긴 하지만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다 가지고 나가는 투고 손님들이에요. 다 투고박스에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서 드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팁을 안 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의 그주 소득원이 팁이기 때문에 사실 팁을 안 주면 어려움이 많죠. 특히 저녁 주인이 돈을 페이를 하기는 해요. 시간당. 그렇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주기 때문에 팁을 안 주고 나오면 그분들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를 잘못 받아도 팁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가게에서 팁 문화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애틀란타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슬프긴 한데요. 그래도 어떡해요. 열심히 살면서 또이 코로나라는 위험에 또이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희망, 이 방탄, 한국의 자랑, 방탄 노래 많이 듣고 또이 노래 많이 듣는 것도 사실 저희 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돈을 주잖아요. 저는 그래요. 황창현 신부님이나 우리 법륜스님 보는 것도 다 나라에 제가 봄으로서 뭐가 어려워요. 남아 돈은 핸드폰으로 봐주는 건데 광고 봐주고 비디오 많이 봐줌으로써 미국 해외 차트에서도 1위를 하는 소식을 접해 듣고 그러면서 나라에도 도움을 주는 거고 또 나도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그쵸? 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 또는 일반인들 거 많이 봐주시는 게 저희 달러를 벌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틀란타 애틀맘이었고요. 제 머리 앞으로도 자주 자주 올릴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